좀 무섭대요.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면 무섭지? 쫄보이니. 어? 기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승아! 야, 파티가 좀 무섭다! 말할 타이밍을 안 주네. 토요일도 항상 출근하는 남자 호라호라입니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강원도 손자령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동생들이 오늘 자기랑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오늘 가는 곳은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무서워가지고 가지를 못했던 곳입니다. 혼자서 앞번에 청도 그 귀신새 나오는 그 숲에서 얼마나 내가 떨었던 거. 그 뒤로는 혼자 숲을 못 갑니다. 이곳이 평소에 오고 싶었으나 그래갖고 무서운 동생 한 명 오늘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라 호라. 이 문신이 지워지지는 않는데 뱃기는 지금 다행이요. 저는 아직까지 산에 혼자 가는 거 좀 무섭더라고요. 특히나 숲은. 아, 오랜만에 산을 타니까 와 힘드네. 힘은 들고 숨은 차도 그래도 뭐 덥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하긴이 이제 10월달도 이제 넘어가고 바람만 조금만 불어준다면 서늘한 그런 기운마저도 드는 계절입니다. 이제 부지런히 이제 산 탈 때가 됐습니다. 아, 체력 키워야지. 여기는 올라가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산보 한다 생각으로. 근데 땀은 나네. 쫄보이님. 기질이 무섭대요. 아, 선생님들 뭐 백패킹으로 유튜버 한다고 해서 뭐 기신이 안 무서울 수 있습니까?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면 무섭지. 그냥 참고 이기는 거지. 합리화 시키지 마세요. 합리화. 어휴, 쫄보. 하겠다, 이 빼짝 몰라가지고 이거 어디 써먹겠습니까? 예. 귀신도 안 잡아가지. 아, 오늘 오니까 백패킹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오늘 혼자 와도 됐었겠는데 오늘은 숲속의 무서움보다도 저 짐승남의 무서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쫄보. 와, 갑자기 여기 들어오니까 오늘 다 숲속이 울창해가지고 거의 뭐 밤이 됐습니다. 지금 후레쉬 정도로 켤 정도는 아니라도, 와, 그래도 진짜 너무 편백숲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오늘 그 뭐지, 우리 히바히바 피톤치트 좋은 거. 어제 술도 많이 먹는데 그거 해장하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와, 선생님들 이거 텐트를 피팅을 하기 전에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간만에 진짜 뭔가 숲속의 힐링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무섭지 않겠다는 걸 또 생각하니까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이제 춥습니다. 아, 바람 부니까 워낙 여기가 햇빛도 잘 안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 이렇게 추울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와, 더워가지고 막 허덕허덕 했는데, 겨울, 이제 동계 백패킹이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뭔가 마음이 또 설레기 시작합니다. 아, 추워요, 짐승 오빠. 반바지 입고 꼬작꼬작 그러고 있어요, 춥게요. 다리가 이쁜 유튜버, 저의 목표입니다. 자켓 입으면 안 됩니까? 응. 행인 가드 해준다고 지금 무지하게 파봤는데 아, 내 영상 용량 뽑아준다고 용 아 용이었나? 나 잉어 비늘인 줄 알았대. 내 한번 써보자. 내 어울리는 거. 야 선생님들 보세요. 폴이 열보면은 요거 입고 그대진다. 어? 들어와. 내 밑으로 지파? 어 슬퍼 어떻게 이 사람? 와 내 침낭도 이거 뭐 여름 거 얇은 거 들고 왔는데 오늘 괜찮겠나? 침낭 처음 어딘데 이거? 이거 내 거다 이거 까로프. 아 르카파 이거야. 야 그 스탠드는? 에? 스탠드. 스탠드 꺼내갖고 해야 될까? 뭐 랜턴? 어. 만들면 되지 오늘. 아이고 이 이뻐지야. 이 브라질 분홍. 아, 형이야. 어? 됐어. 뭐? 랜턴 거지. 아, 안 갖고 왔나? 없어요. 그걸 박은 거가. 어. 야, 이거 안 빠지는다. 요 많이 박아놨어. 와. 요 많이 박아놨어. 괜찮아. 짐승아! 핸드폰이 여기가 잘 안 터져가지고 핸드폰 터지는 대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되겠냐고 무섭지 않겠냐고 저한테 얘기하던데 쫄보쫄보 놀리는데 뭐 쫄보 나온 김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니 다리가 좀 민망하네. 아, 와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확실히 느껴보지 못하는 예, 힐링다운 힐링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취미생활로 백패킹을 하는 거지 취미생활로 유튜브 생활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아름답고 진귀한 그런 박쥐를 찾아야 되고 그걸 좀 되게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내 자신이 힐링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뭐 작은 채널이지만 저희 선생님들에게 좋은 정보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있습니다. 또 저희가 쓰는 장비를 보고 또 참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백패킹 생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분명히 산에서는 불질을 하면 안 되고 공원에서는 비박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보여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산에서 화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영상을 올리신 백패커 유튜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막 백패킹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절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최소한의 백패킹의 유튜버라고 하면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최소한의 촬영을 해서 내보내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LNT에 대한 모범은 보이자, 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뭐 백패킹 유튜버의 뭐 조건이 별게 있겠습니까?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인상 안 찌푸리고 또 좋은 정보 받아가는 게 백패킹 유튜버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짐승이 오는 동안 이제 저는 뭔가 좀 요기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비아식으로 왔고 제 주요 메인 메뉴 치즈 스파게티 준비해 왔습니다. 이걸 지금 빨리 한잔 하고 싶은데 이놈이 안 옵니다 지금. 그래도 의리 없게 혼자 따무는 또 의리 없다 입니까? 또 갱상도 남자는 또 의리. 많이 기다렸지 형님? 내가 이제 이거 대파갖고 혼자 닭강정 이거는 확실히 식어도 맛있어. 맛있습니까? 형님 어? 신기한 거 보실게요. 바로 콕 신상. 일단 맥주 한잔 묶고 하지. 예. 한잔 하시죠. 야, 우리 선생님들 빠라삐리 뽕 뽕. 형이야, 혼자 살 어두워지는데 겁 안 나요 이제? 아직까지는요. 오늘 밤에 잘 때 귀신 온다 하던데. 아, 내 네 텐트에도 잘 건데. 같이 잘 건데. 아, 같이 잘 기라요. 앞에 밤 놔두고 지금 참말로 진짜 드러분이 되게 했다 이거지. 둘이 같이 자니 많이. 안 쓴 지 꽤 됐는데 약간 노르웨이 숲 분위기 안 나나? 오늘은 그냥 남양 특집 아우시네. 남양 특집 싫다. 오늘 내 폰만 터졌으면 이게 늑대구름 소리 BGM 깔아줘. 동물은 안 무서워. 그래요? 귀신이 무서워. 귀신이. 산짐승은 선생님들 저는 안 무서운데 저는 귀신이 무섭다. 처녀 귀신 이제 완전 깜깜하다. 그럼 세상이 무서운 게 뭐고? 귀. 아, 진짜 귀엽다. 그걸 해갖고 딱 화면을 전환을 딱 시켜. 그 이래 빙빙 돌려봐. 그럼 뭔가 있으면은 화면에 그 딱 그게 팍 딱 하더라고요. 막 이래 비치니까 이래 빡 비치면 쭉 얼굴 빡 덮이던데요. 그건 뭐 장난친 거겠지. 지혜인 줄 알았네 지금. 아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산에서 막 불질하고 막 그러면 안 되고 공원 가고 막 텐트 피칭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럼 귀신 나옵니다. 그러고 혼자 댕겨요 그거. 나는 유튜브를 보고 나는 백패킹을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혼자 가가지고 그래 자더라고. 무조건 그냥 혼자 산에 가서 그냥 자고 내려오는 게 그게 백패킹이라고 생각해. 그럼 밤은? 밤에는 이제 밥 먹고 자는 거지 그냥. 밖에서 먹을 거 아닌가 봐요. 아, 밖에서 안 먹는다네 그래요 절대. 진짜 혼자 가가지고 제가 밖에서 혼자 먹는 영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거의 다 텐트에서 먹잖아. 테이블 다 펼쳐놓고 땅공기와 이 스산한 바람과 그리고 다 사색을 즐기는 거죠. 그런 영상은 이제 그런 영상은 다른 유튜버 걸 보시고 저는 텐트 안에서 이 말방구 뜨는 거는 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시면은 제 채널에 자주 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략을 한번 걸. 그래서 공략 뭐 할 건데요? 공략? 제가 구독자 3,000명 되면 비비노수? 아, 침낭노수 가겠습니다. 침낭노수. 혼자서? 예. 혼자서? 예. 선생님들
구독자 3,000명일 때 혼자서 으쓱한 데서 올겨울에 좀 하는 걸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그러면 쓱 구독 한번 눌러줄 때 됐어. 내거 아, 굳이 먹어야 되나? 아, 안녕하세요. 아, 오세요. 저변화이 뭐냐면 스테인지 칼스 마운틴이라고. 100리터짜리예요. 네, 100리터. 동계가 이제 다가온다는 거 이제 확실히 느낍니다. 와, 너무 춥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는 뭐 일출을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곳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숲속 아침의 모습을 담아가지고 다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잘납니다. 이제 술도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들 비가 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검색을 해보니 비가 또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둘러서 철수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우위도 없고 비를 막을 수 있는 위에 뭐 야상이라든지 바람막이가 없습니다. 슬슬 철수 준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진짜 한겨울 아침을 지금 맞이한 것 같은데 확실히 아침 숲속 기가 찹니다. 뭐 춥거나 어쨌거나. Wanna be free of this heart. Yeah. Wanna feel your arms around me. I need you more. Need you here more than I would like to admit. Let's forget about tomorrow. Yeah. Should I hide away forever? Should I close my eyes and never again hold you tight, call you mine, think about you every time. I remember. 고만하라고. 씨. You never break, you never lie, you never ever scared of the dark. So why am I the one who cries? I'm so afraid to be left behind. Think about you a lot. It's almost like I can't stop. Can't stop. Yeah, yeah. You never lose an argument. So I've been trying hard to pretend that. 와, 어제 새벽에 잠깐 나왔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숲속에 그런 거. 그래, 무섭다니까 숲속은. 쫄보겠다. 네가 귀신한테 한번 당해봐야지. 에이, 귀신이 내한테 당하겠지. 에이, 그래도 저 쫄보 영감팽이 싹 치우고 가요. 그래도 쫄보라서 그렇지. 에렌티는 잘해준다. 저 쫄보에게 아유. 오우씨 진해. 아, 진해 귀엽다 이건. 아니 지금 이거 보고 후 한 거예요. 아니 낚시 미끼용을. 와, 진 너무 많이 이 사람 진짜. 네. 아, 참 아재들 아이랄까봐 자치기를 먹고 자치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소리 안 났다. 와, 자치기 잘해도 좋겠다 이 자카트. 사세요. 항상 언제나 뒷정리는 센스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저희 선생님도 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저희 쓰레기 하나 있다. 여기서 오늘 동생들하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백패킹 하룻밤 또 지내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를 많이 쌓아갑니다. 어제도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백패킹에 대한 아직 정보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제 영상을 또 보시고 정보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별 거 있습니까? 그대로 깨끗하게 옹고표 안 나고 도둑비박 몰래 갔다 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여기는. 아, 숲속.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눈이 쌓인 숲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한번 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제가 자치기 졌기 때문에 내려가서 밥 사야 됩니다. 가자. 야, 자치가 좀 무섭다. Can we let go of tomorrow? Yeah. You never break, you never lie. You never ever scared of the dark. So why am I the one who cries? I'm so afraid to be left behind. Think about you a lot. It's almost like I can't. 이곳은
내려가는 길도 계속 잣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편백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공기가 많아서 그런지 지난 한 주 받았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저기 동생들은 먼저 내려와서 짐 챙기고 있고. 수고했다. 아침에 잠깐 내려오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번 주 이렇게 또 한 주 신나고 재밌게 또 놀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디 갈지 고민 중이나 멋진 곳에서 또 저희 선생님들에게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발품 팔아보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수고해준 우리 짐승이 동생 호라 호라. 저희 선생님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깨끗한 착한 백패킹 하시길 바라고 저도 앞으로 더 착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보입시다. Think about you, I